OpenSea의 동작 메커니즘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해시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A, B, C, D, 앨리스, 밥, 찰리, 데이브 네 명의 풀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A와 B와 C와 D라고 하는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A, B, C, D는 동일한 시점입니다. 이때 A와 B가 만나서 A와 B가 만나서 거래를 이루는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랜잭션 A와 B 사이에 만들어진 트랜잭션이 E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E가 그대로 A와 B에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있던 이 E는 색깔이 희미하게 사라졌죠. 뭐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같은 트랜잭션 두 개를 A와 B가 각각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났어. 이번에는 누구랑 했나요? 보니까 밥하고 찰리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F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 요 F라고 만들어진 트랜잭션은 이렇게 다시 밥과 찰리 각각에게 복사가 되고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남아있는 것은 이제 A와 E 그리고 F, B, C, D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때 만들어질 때 보시면 F가 만들어질 때 F는 E에 대한 캐시 그리고 또한 C에 대한 해시를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해시 보면 트랜잭션이 트랜잭션 F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시로 보시면 해시 F 자체에 대한 해시도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각각의 최종 제일 마지막 해시 그럼 밥 같은 경우는 E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그리고 찰리 같은 경우는 C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해시 값을 F 속에 포함해서 F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해시 F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데이터와 이 해시 E와 해시 C 이 세 개를 합친 데이터로부터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 메커니즘입니다. 또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번에 Q가 만들어지고 또한 요 부분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유사한 관계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L과 M과 NO 이 네 명의 플로드 사이에 똑같은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과정 처음에 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또 Q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P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Q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P와 Q 사이의 시간적 전후관계는 여기는 해시들 간의 링크로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니까 요 Q 속에는 P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Q는 P보다 나중에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Q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N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M보다도 나중에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L, M, N, O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P, Q, 이 L 혹은 사이 어떤 얘네들 사이, 트랜잭션들 사이의 시간적 전후관계는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어 발생했던 요 녀석들과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 발생한 요 녀석들 사이 요 두 녀석들 사이의 시간적 전후 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물론 거래라고 하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을 뚫어서 서로 간에 연결 꼬리가 되는 어떤 다른 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런 가능성은 그야말로 가능성이지 100%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F라고 하는 트랜잭션과 여기 Q라고 하는 트랜잭션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간의 선후 관계는 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거, 뭘로 따질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해시 그래프와 오픈 해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해시 그래프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써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픈 해시는 간단합니다. 원자 시계로서 결정합니다. 얘네들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얘네들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시계를 보면 서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자 시계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으냐 하는 건데 그럼 오픈 해시가 3세대 기술보다 나은 기준
4세대 기술이 3세대 기술보다 나은 점이 뭐냐니까. 요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끼리도 전후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통신 자원과 그리고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 3분의 1 이상이 담합할 때 위 변조가 가능한 것이 해시 그래프입니다. 3세대 기술이죠. 그죠? 어쨌거나 웹을 기반으로 통제를 합니다. 해시 그래프든 오픈햇이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웹을 통제하는 정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웹을 통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통제가 되는 것이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오픈햇도 그렇고 해시 그래프도 그렇고. 정부가 웹에 중립적인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동작하는 모형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 모순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모순이냐니까, 어차피 정부가 관여한다면은 해시 그래프 역시도 그 알고리즘이 무용지물이 될 텐데, 그죠? 정부를 믿고 해시 그래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면은 해시 그래프도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용 불가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써가면서 막대한 통신 자원과 컴퓨팅 자원, 이걸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플로더들이 엄청난, 물론 이제 블록체인 1세대처럼 마이닝만큼이나 엄청난 자원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면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정부를 믿고 해야 된다면은, 그죠? 어차피 정부를 믿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오픈햇입니다. 그래서 오픈햇 같은 경우는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작동하고 이 원자 시계의 관리 주체를 정부로 두는 겁니다. 국가로 두는 거죠. 국가가 원자 시계를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국가가 원자 시계를 조작하면은 그러면은 요 오픈햇도 동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은 해시 그래프도 동작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를 의지해야 될 것 같으면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말자는 것이 오픈해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통신 같은 경우에도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하지만 오픈해시는 IPv6 프로토콜 같은 IP 프로토콜을 통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프로토콜에 비해서 통신 자원의 소모량이 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알고리즘 계산, 그러니까 시간적 전후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지만 오픈해시는 컴퓨팅 자원 소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이죠. 그리고 위 변조의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위 변조가 가능한 경우는 네트워크 사용 참여자 3분의 1 이상이 담합할 때이다라고 해시 그래프의 화이트 페이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뭘 빼놓은 거냐면은 위 변조가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 외에도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그 말은 빼놓은 거예요. 그 말을 빼면 안 되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담합하거나 안 하거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인데 그 국가도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이 오픈해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들의 2분의 1 이상이 담합할 때만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위변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픈해시입니다. 따라서 오픈해시 4세대 기술이 해시 그래프보다는 기술적으로 현재의 진보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해시 그 플랫폼이 해시 체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니까 위변조 방지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A와 B 사이에 K가 만들어져서 K라고 하는 거래 기록으로 A와 B가 공유하고 그리고 B와 C 사이에 I가 만들어져서 또 I를 B와 C가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죠. 어느 하나의 기록을. 이렇게 서로 간의 네트워크 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를 둘이 공유를 하고 이 트랜잭션들은 제각기 다 밑에 해시로 연결되어 있죠. I 같은 경우는 해시에 대한 K에 대한 해시와
C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고 요 R이라고 하는 트랜잭션은 이 I에 대한 해시와 그리고 Q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시로 통해서 서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장부들은 어느 하나도 위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해시그래프의 가장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